강정원의 종가공약쇼 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수금 저희와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단기간에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자 모멘텀과 더불어서 가격 전략 함께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전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종가공약주의 결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천하셨던 종목은 SG팜이었고요. 장중에 1% 하락세가 있었으면서 패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동안 살펴봤던 종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인지컨트롤스와 우리산업, 한진중공업, 휴비츠, 아가방 컴퍼니, 아스트, 대원미디어, 에이텍티엔, 보령제약, SM, 유라테크, ST팜까지 현재 110전 37승 53무 20패가 되고 있습니다. ST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ST팜은 그 2분기 실적이 지난 대비해서 좀 감소하면서 주가가 선반영된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고요. 연말에 길리어 대항 수주 규모가 확정되면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또 올리고 신공장 완공으로 캐파 부족 문제를 해소를 하고 또한 임상 진행과 자체 개발 신약 해외 임상 진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다국적 대형 제약사들의 그 파트너십을 통한 RNAi와 안티센스 치료제 개발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 이후에 모멘텀으로 작용된다면 현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매트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3만 1천 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3% 하회했기 때문에 패처리하겠습니다만 이 가격대 지지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패턴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좀 유지하시면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의 종가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네, 공략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도 제약 업종인데요. 녹십자를 준비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혈액 제제와 백신 제제에 특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에 전남 화순에 독감 백신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계절 독감 백신이 2011년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생화기관의 공급계약 체결은 물론 향후 남미와 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개별적인 수출 확대가 진행 중에 있는 제약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수익성 개선을 줄수 있는데요. 2분기 누적 매출액은 6,05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11.3% 증가하면서 매출 총액은 7.7%에 그쳤는데요. 광고 선전비와 마케팅 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을 좀한 상황입니다. 판관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감소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1% 증가한 48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에 힘입어서 단기 순이익도 4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혈액 제제 제약사의 도약입니다. 녹십자는 현재 혈액 제제와 백신, ETC, 기타 자회사 등이 제약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축된 제약사입니다. 여기에 국내 5창 혈액 제제 공장 캐파를 증설하고 캐나다 혈액 제제 공장을 건설하여 2019년도에는 북미 시장에 혈액 제제 제품을 출시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과 중국에 이어 캐나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글로벌 상위권 혈액 제제 제약사로 도약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년 상반기에 면역 글로불린 IVIG-SN의 미국 출시 기대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 FDA로부터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출시가 지연된 자체 신약 면역 글로불린은 내년 출시가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말과 4분기 초에 보완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료 보완 요청이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슈가 아닌 제조 공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에 최종 품목 허가는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캐나다 혈액 제제 공장이 가동되면 북미의 면역 글로불린은 매출액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 기관 24만 주, 외국인 8만 5천 주에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소극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있어서 실적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올해 매출액은 1조 3,020억, 영업이익은 943억, 순이익은 701억을 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 EPS 5,584원에 현 주가 PR 34배 수준인데요. 해외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PR 40배 정도는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2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23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의 밸류에이션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0.52% 오른 상태에서 19만 4,500원에서 동시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정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종가가 매수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에서 조금 낮은 20만 5천 원, 약 현주가 대비해서 5%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18만 8천 원, 20일 이평선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종목은 녹십자였습니다. 목표가는 20만 5천 원이었고요. 손절가는 18만 8천 원 선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이었고요.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